안녕하세요, 연구TV 연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TV 보니입니다. 네,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문제집을 또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방학인데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볼 수 있는, 심지어 중학생들도 볼 수 있는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. 네, 그 문제집이 바로 이 수학의 바이블인데요. 네네. 네,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.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의 리뷰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우선 저는 연세대학교 공대생인 만큼 수학에 어느 정도 정통해 있고, 제가 또 근 2년 동안 바로 이 수학의 바이블을 이용해서 과외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리뷰 상당히 자신이 있네요. 저는 연희와 정반대로 고대 문과생이고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으로서 수풀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 디자인부터 볼까요? 근데 개념서들은 사실 아무래도 사이즈나 무게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이 정석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개념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겉 표지가 중요한데요. 보시면은 하드커버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그런데 하드커버지만 이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수포자인 제가 봐도 한 번쯤 풀고 싶게 생겼어요. 파스텔 톤의 책은 참 흔치 않죠. 그쵸. 그래서 그런지 이 디자인을 보면 수학의 바이블이 딱 생각나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집 안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보시면 안쪽도 매우 컬러풀합니다. 껍데기만 컬러풀하면은 제가 또 유명한 시 껍데기는 가라를 한번 읊어보려 했는데 아쉽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내부 디자인을 보시면 다채로워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약간 흥미있게 풀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2년간 과외를 한 결과 도표나 그림이 아주 깔끔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.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구분하기가 쉬워서 편하고 혼자서 공부할 때도 구분하기 쉬워서 편하다고들 과외생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게 또 재질을 보면요, 그 약간 자궁 같는 재질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그리고 또 이런 양장본의 책은 책갈피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. 근데 보면 다행히 있네요. 네, 아무튼 약간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외부 디자인과 비슷하게 일관성 있게 디자인 됐다는 점, 이 점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칼집보단 칼이 더 중요한 법이죠. 이제 한번 내부 내용도, 실제 안에 알찬 내용도 날카로운지 수학 고수의 눈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수포자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일단 문제집 자체에 있는 설명이랑 목차부터 보죠. 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친절하네요. 수학의 바이블은 공통적으로 목차를 보면은 개념 설명, 그 다음에 개념 문제, 그 다음에 예제, 유사 문제, 단원별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. 다섯 가지 구성이죠. 이제 그 하나하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념 설명은 다른 개념서들보다 확실히 친절해요. 이게 약간 천천히 읽어보면 이게 또 좀 구어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과외 선생님한테 1대1로 과외받는 기분? 줄줄 읽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꼭 개념 중간중간 바이블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, 이 바이블 포인트라는 것은 단원별로 핵심을 요약해 둔 거예요. 제가 과외를 할 때 이 바이블 포인트를 과외생한테 설명을 해보라 하고 설명을 못할 경우에 앞에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가르쳤는데요. 참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념 콕콕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교과서 수준의 진짜 쉬운 문제들이긴 해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에 풀이가 있어서 이걸 약간 풀면서 보고 싶게 생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가리고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.
그리고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단어별로 약점 휘어잡기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약점 휘어잡기가 뭐냐 하면은 트렌디한 문제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. 보통 개념서를 보면은 개념만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트렌드 분석은 따로 자기나 학원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이블은 이 트렌드가 적혀 있어가지고 쪽집게 강사한테 가위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수학의 정석에는 문제가 유제로 되어 있었잖아요. 근데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3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개념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문제를 풀잖아요. 그때 숫자를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개념을 넓히는 방법 이 세 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1 플러스 3 구성이라고 불리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 개념을 다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1 플러스 3의 문제 구성에서 이 표현 바꾸기와 개념 넓히기 사이에 난이도 간극이 있다고 학생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개념 넓히기 문제는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서 갑자기 수능 문제를 보면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개념서를 통해서도 수능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뒤에 보시면 단원마다 문제가 있어요. 기본 다지기랑 실력 다지기가 있는데 기본 다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3년 만에 보는데 이렇게 쑥 훑어올 때 다 알겠더라고요. 그만큼 쉬운데 이게 실력 다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네, 과외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게 또 이 부분인데 역시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 사이에 난이도 갭이 있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실력 다지기에는 좀 고난도라 느껴질 수도 있는 수능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문제는 이 수학의 바이블에 보조서적인 밥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밥에는 기본 다지기와 실력 다지기 사이에 난이도의 문제가 매우 많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밥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서 그 간극을 메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. 이거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출판을 한다는 거 그건 정말 칭찬해줄 만합니다. 저희들이 내용까지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이 수학의 바이블을 어떤 학생이 쓰면 좋을지 또 언제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봅시다. 뭐니 해도 개념서는 처음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나 개념이 약한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할 거예요. 하지만 개념이라는 것은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학이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우쭐거리시는 학생도 꼭 이 개념서를 통해서 꾸준히 개념을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린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도 또 새로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또 살펴봤는데 일단 최신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고요.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 자체가 개념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는 해도 처음 풀기에는 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중2부터 대상으로 한대요. 그래서 그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할 때 그 입문서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그 개념서이긴 한데 문제가 적고 그 다음에 개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그 입문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수학의 바이블은 그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서이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이 보면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맛보기로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 그 단원별 문제를 보면은 답밖에 없어요. 그러면 무조건 연희 같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? 아! 해설지는 따로 팝니다. 과외 선생님이 없이 아니면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할 때 많이 막히거나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3,000원짜리 해설지를 따로 별도로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. 이거 얼마예요? 수학의 바이블 17,000원, 해설지 3,000원, 합쳐서 20,000원! 근데 개념서의 경우에는 무한대로 쓰는 거니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념서나 문제집을 구매할 때 또 크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저자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저희가 이 수학의 바이블을 리뷰한다고 하니까 정 대표가 이 수학의 바이블의 저자를 안다고 하더군요. 네.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이창희 선생님인데요. 그 정 대표가 재수 때 현강으로 배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아, 항상 듣던 그 은사님이군요. 네네. 아, 네. 이름을 들으니까 급격하게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수학의 바이블, 이런 학생한테 추천한다 를 가볼까요? 초심자의 마인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학이 진짜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한다 하는 학생들,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 포기하기는 싫다 하는 학생들, 이 책으로 일단 처음 공부를 해보면 괜찮을 겁니다. 한번 공부해보세요.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요. 수학이 1, 2등급 나온다고 우쭐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,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. 수능이라는 시험은 개념이 약하면 필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.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개념 충분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며 수학의 바이블에 대해 궁금점이 더 있거나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문제집이 궁금할 땐 문대리 다음번에 만나요.